자, 이거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뭐냐, 여기 세 번째 체육관인가? 아무튼 여기 그 이제 식당에 힌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, 여기 보시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힌트를 주거든요. 얘가 총 3명 있어요. 3명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판대 메토리라고 돼 있죠. 이거는 이제 어디냐,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여기죠. 여기 바로 옆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구운 주먹밥이라 힌트 주죠. 예, 그럼 이제 주먹밥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갑니다.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원래는 힌트 얻으려면 배틀을 해야 됩니다. 근데 하기 전에 배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했고. 두 번째 힌트, 이제 계단으로 둘러싸인 어둠.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또 바로 옆에 있어요. 여기 이 아저씨가 또 힌트 주죠. 여기서 계단 아래 이제 여기 보면은 누르면은 이제 이거 안쪽에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있다. 불대문자. 예, 불대문자. 그리고 이제 이로 가가지고 또 옆으로 갑니다. 거기 한 바퀴 돈다고 보면 돼. 한 바퀴 가가지고 좀 이쪽으로 가면은 뒤로 가서 가면은 여기에 이제 한 명 더 있는데 파란 새 포켓몬의 노래.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에 파란색 포켓몬 얘가 있죠. 머리 위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말을 해줍니다.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2인분이라고 힌트 주죠.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나머지 이제 힌트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되겠죠. 자,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. 아, 이게 너무 길어요. 여기 이거 로딩 시간이. 자, 이제 주먹밥이랑 이제 2인분, 그 다음에 국기는 불대문자.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다 레몬. 이게 레몬이 이제 저기 이쪽에 앞에 검정색 양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지. 양복 입은 저 아저씨한테 말 걸면은 힌트를 주거든요. 레몬 이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되네요. 따로 달라지죠. 이렇게 오, 뭐야 이거. 이건 지금 나도 처음 봄. 체육관 테스트 클리어입니다. 자격이, 아, 여기서 붙나 보네. 됐다. 합격.